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우리 피부 겉에 위치하고 있는 표피 중에서 가장 겉에 우리가 보는 것은 각질층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피부는 수분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피부가 되게 수분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 뭐 다양한 물질들이 우리 피부를 통과해서 우리 몸 안으로 쉽게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반대로 우리 몸은 상당히 많은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을 좋아하면요, 그걸 통해서 쉽게 또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가 상당히 쉬워지게 되고 결국은 바깥과 우리 몸의 안이 서로 경계가 없게 되고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그대로 구성된다는 게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가장 겉에 있는 표피 그 얇은 층에 가장 겉에 위치하고 있는 각질층은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외부와 내부를 명확하게 구별해주는 하나의 장벽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 장벽을 구성하는 그 층에서는 수분을 싫어하는 아주 단단한 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방울로 피부에 툭 떨어져 보면 피부에 수분이 흡수가 잘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피부 겉에 있는 층은 수분을 좋아하는 층은 아니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각질층을 한번 통과해서 들어오면요, 피부 안은 수분을 매우 좋아하는 구조로 다시 바뀌게 돼요. 자, 특히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 결국은 각질층에 있는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콜지에 결국은 그 막이 벽돌과 시멘트처럼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피부 전체를 쫙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게 하나의 그냥 우리가 마치 성벽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부의 장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있는 피부 장벽의 층 그리고 세포와 세포 그 사이를 통해서 그 비집고 들어가는 걸 통해서 물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그 안은 물을 되게 좋아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수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르게 흡수가 되더라는 거죠. 진피에는 혈관과 신경이 존재하지만 표피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분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죠. 바로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 진피에는 혈관도 많고 수분량도 많기 때문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확산되는 퍼져나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진피에서부터 수분이 위로 쭉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피부 표면에 있는 장벽을 뚫고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위에서 아래로 공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표피에 있는 피부 표면에 있는 가장 겉에 있는 표피의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자, 옛날에는 화장품 하면 단순하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 수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것보다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쿠아 포린이라는 개념인데요. 아쿠아라고 하면 워터, 물이죠. 그 다음에 포어 하면은 우리가 구멍, 통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프로테인 하면 단백질이죠. 끝에 있는 이 세 글자를 따서 아쿠아 포린이라고 하는 물의 통로가 있는 단백질이 발견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통과해서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수분이 전파되더라는 거죠. 자, 이 표피 안에서 수분이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는 게 보니까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이 정도 속도면 한 1, 2 정도 끝나야 되는데 5, 6 이상의 속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기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처음 발견된 게 아쿠아 포린입니다. 그리고 이 아쿠아 포린으로 2003년 노벨 화학상을 피터 아그레가 받으셨죠. 자, 그래서 이 노벨 화학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아쿠아 포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많은 화장품에서 아쿠아 포린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쿠아 포린은요, 피부 표피에 있는 각질 세포예요. 가장 아래층에 많이 존재를 하고요. 위로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물이 상당히 한번 들어가면 물이 쉽게 통과돼서 전체적으로 수분을 촥 넣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통과
통로라는 개념인 겁니다. 길이가 2나노미터, 폭은 0.3나노미터 정도의 아주 다 작은 단백질 구멍이에요. 근데 이 구멍이 형성돼 있으면 다 통과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분자만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아쿠아포린은 총 13개 종류가 있고 피부 표피에는 아쿠아포린3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쿠아포린3에서는 수분, 글리세롤, 유레아 이 세 개가 통과할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아쿠아포린 채널이 다 이것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 피부 보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입니다. 제가 보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두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죠.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것과 수분을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 그 중에 글리세롤, 유레아 같은 성분은요,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성분입니다. 아쿠아포린 채널을 통해서 이런 성분들을 좀 더 많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부 안에 수분이 상당히 많이 머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화장품을 보면 화장품이 기존에는 수분을 잘 머금게 주고 보습을 좋아지게 만들어줘요. 이런 이야기에서 아쿠아포린의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수분의 통로의 길을 열어줘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이 아쿠아포린을 활성화시켜주는 성분들 역시 상당히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는 성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기 난 이후에 세포 실험을 해보니까 세포의 표면에 아쿠아포린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 라는 이런 논문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서도 이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성분들을 이용해서 아쿠아포린의 채널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아쿠아포린은 피부에 단순하게 통로, 수분 통로로서의 길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표피에 있는 각질 세포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요즘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외선의 노출이 상당히 많게 되면 산화 반응으로 인해서 이 아쿠아포린 채널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아쿠아포린 채널을 잘 유지를 하려면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서 아쿠아포린이 망가지지 않게끔 유지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 아쿠아포린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 중에 아쿠아포린 채널이 줄므로 인해서 수분의 채널들이 상당히 많이 줄고 수분이 많이 유지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화 같은 구조물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습의 원리 두 가지, 수분을 당겨주는 것과 수분이 못 나가게 막아주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줄어들어서 나이가 들면서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습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장품 구매하실 때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아쿠아포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수분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고 상당히 수분을 잘 원활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웅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습할 때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요인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콜지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세라마이드인데요. 자, 이 세라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세라마이드는요, 우리가 피부에 뭐 어떤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이나 어린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해져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건조한 분도 세라마이드가 좀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샐러드 있죠, 샐러드. 샐러드를 그냥 우리가 야채에다가 그냥 막 버무리는 상태. 그 버무려져 있는 그 상태에는 그냥 하나로 다 섞여 있죠. 하나로 다 섞여 있는 그 상태가 있고 그 위에다가 얹어진 걸 위에 다시 드레싱을 한 번 더 뿌리잖아요. 자, 그러면 드레싱은 종류가 완전 다른 거예요. 즉 피부의 지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피부 표면 안에 피부 세포가 완전히 섞여져 있는 그 상태 그 위에 피지가 다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 지질은 완전히 두 가지 종류가 다르게 됩니다. 이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사실 그냥 분자량, 그러니까 분자가 사실 크기가 세라마이드가 제일 크거든요. 분자량으로 봤을 때는 1:1:1의 비율이 가장 좋긴 하지만 실제로 무게를 쟀을 때는 전체의 45%에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그 무게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피부 지질의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세라마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세라마이드는요, 사실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무려 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라마이드는 길이에 따라 가지고 또 다양하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지방산 구조와 스핑고이드라는 구조가 아마이드 형태로 붙어 있는 이 이름이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지방산에 있는 구조에 어떤 성분들이 붙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뭐 스핑고이드 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달라서 각각의 이름들이 쫙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산에는 난하이드록시 N, 알파하이드록시 A,
에스틸파이드 오메가 하이드록시라고 해서 EO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가 붙게 되고요. 스핑고이드 베이스에서는요, 스핑고신은 S, 그 다음에 디하이드로 스핑고신은 DS, 파이터 스핑고신은 P, 그 다음 식스 하이드록시 스핑고신은 H, 이렇게 각각의 이름들이 붙여져서 바로 이 두 가지 조합이 각각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세라마이드를 우리가 1, 2, 3, 4, 5, 7, 8, 9, 그래서 세라마이드 1번이 많았니, 3번이 많았니, 9번이 많았니, 뭐 4번이 줄었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세라마이드 명명법이 완전히 바뀌면서 요즘 화장품을 딱 봤을 때 세라마이드 뒤에 뭐 뒤에 AP, NH, NS 뭐 이런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도 바로 뭐냐면 세라마이드의 지방산 체인과 그다음 스핑고이드 체인이 아마이드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각각의 이 두 가지 체인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조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이름이 각각 다르게 불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라마이드 1, 4, 9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세라마이드 AH, NP, NS, EOP 뭐 이런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들이 이러한 조합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라마이드가 무조건 있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어떤 세라마이드가 상당히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지방산 구조에 있는 부분의 그 길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세라마이드는 그 양 자체가 많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종류의 세라마이드가 있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질환에 보니까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에 세라마이드가 무조건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라마이드가 감소가 되는 패턴들을 보이게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민감해지거나 장벽이 손상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세라마이드의 긴 세라마이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라마이드인데 여러분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에는 DOP가 있다면 세라마이드에는 EOP가 있다. 에스틸파이드 오메가 하이드록시라고 해서 EO라는 이름이 붙거든요. 자, 이 EO라는 이름이 붙으면 세라마이드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는 이런 세라마이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세라마이드 형태가 되는 게 EO라고 하면 에스틸파이드 오메가의 약자거든요. 그 에스틸파이드 오메가라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 더 체인이 붙어가지고 길게 연결돼주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연결고리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성분 중에 하나가 리놀렉산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을 보면 이런 알파 리놀렉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이러한 성분들이 보통 이런 긴 체인을 만들어주는데 연결을 해주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역시 중요합니다. 각질세포와 그 지질이 그러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붙어 있을 때 만들어주는 되게 앵커하는 역할. 딱 우리가 흔히 말한 닻을 딱 걸어두는 듯한 느낌을 두는 거죠. 이게 딱딱딱딱딱 고정시켜주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아실세라마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아실세라마이드 구조가 EO라는 이름이 붙는 긴 세라마이드 형태가 되고요. 이거는 바로 어떤 각질세포와 안에 있는 단백질과 그다음 바깥에 있는 지방 있죠. 그리고 세라마이드를 연결을 시켜서 서로가 안과 밖이 딱딱 고정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피부 장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세라마이드 형태가 바로 이런 긴 체인의 세라마이드죠. 자, 이 세라마이드가 길다는 것은 뭐냐면 탄소수거든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탄소의 수가 상당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세라마이드 형태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데 보통 이런 걸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요. 바로 롱체인, 바로 탄소수가 한 14개에서 18개 정도가 되는 거. 그 다음 베리 롱체인, VLC라고 해서 보통 20개에서 26개의 탄소체인, 26개 이상의 탄소체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울트라 롱체인, 울트라... 가장 긴 그 체인이 바로 탄소가 26개가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피부 건조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태에서 보면 세라마이드가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렇게 롱체인, 긴 체인의 형태의 세라마이드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아무 체인의 세라마이드를 쓰는 게보다 보통 이런 롱체인 세라마이드를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화장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롱체인 세라마이드, 가장 긴 형태의 세라마이드는 잘 섞이지가 않아요. 불용성, 즉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화장품 성분에 이것들이 잘 녹여 들어가서 아주 뭐 아무렇지 않게끔 잘 녹여 들어가지고 마치 매끈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잘 녹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썼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알갱이처럼 남는다거나 이런 불편함감들이 있어서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회사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법들을 사용을 해서 이것들을 섞어 넣기도 하는데, 이런 세라마이드가 실제로 화장품에 들어갈 때 보통 4%에서 5%를 넘길 수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소량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소량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절대 아니라, 세라마이드가 만들어지는 양보다, 그리고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있어야 될 중요한 세라마이드의 비율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비율이 맞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충분히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가장 피부에 많은 세라마이드 형태는요, NH, NP, AH, AP 형태가 가장 많고요. EODS라든지 그다음에 EOP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은 적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질 세포와 그다음 세포간 지지를 딱 고정시키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세라마이드가 바로 이 긴 체인의 세라마이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세라마이드 형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피부 장벽이 구성되기가 쉽지 않죠. 따로따로 놀아버리니까 다 떨어지죠. 벽돌하고 시멘트 부분 뒤 완전히 밀착돼서 딱딱딱 고정이 돼가지고 딱 붙어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과, 그냥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가지고 툭 떨어지게 되면 이 사이로 다른 여러가지 물질들이 훨씬 더 쉽게 침투가 되겠죠. 아실 세라마이드, 이런 긴 세라마이드 형태는 보통 탄소가 16개에서 36개가 가장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풍부한 게 24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까 분류했던 방법에 따르면 그냥 베리 롱 체인 정도의 수준, 그리고 때로는 울트라 롱 체인 수준이 보통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긴 체인의 세라마이드 형태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세라마이드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세라마이드의 양보다는 사실 그 질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그 중에 특히 긴 형태의 세라마이드, 바로 이름이 EO라고 붙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긴 형태의 세라마이드예요. EOP, EODS, 하여튼 EO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긴 형태의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러한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겨울철이 되면서 날씨가 건조해지고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피부가 상당히 많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피부를 건조한 부분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바로 오일의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장품을 사용할 때 물부터 기름까지 사용하잖아요. 그때 물이 많은 함량부터 점점 기름이 많은 것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끝이 어떻게 보면 오일이 되는 겁니다. 이 오일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단순하게 기름으로만 구성된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들을 잡아주는 것들을 마지막에 막을 딱 쳐주면서 그 수분이 쉽게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피부에는 기름이 상당히 많은데요,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표피의 가장 겉에 있는 각질층에 있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층을 말하지만, 그 말고도 기름이 하나 더 나오게 되죠. 바로 뭐냐면 피지선에서부터 피지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와서 이 세포간 지질 위에 다시 한 번 더 막을 치는 것이 바로 피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피지에 대한 역할은 상당히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 피지는 주로 털이 많이 나는 부분에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털의 윤활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털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피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요즘 연구가 되고 밝혀지는 내용들 중에서 보면은 항산화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 피부의 보습 효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는 다양한 효과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조할 때 보면 우리가 가장 피부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는 상황에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경우는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이 피지는요, 피지선 안에 피지세포가 있거든요. 그 피지세포가 점점 분화하면서 제일 최종 기름을 꽉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포가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지질들이 밖으로 나오는, 이 피지가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경로, 이를 홀로크라인 분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비법을 통해서 지질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있던 세포가 깨지면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많이 건조할 때는 실제로 피지 분비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피부가 건조해진 것을 이 피지가 덮음으로 인해서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착안을 해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표피에 있는 지질과 피지에 있는 지질, 이 두 가지는 성상이 조금 달라요. 표피 같은 경우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피지에는 그렇게 분포되어 있지 않거든요. 문헌마다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긴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이 트라이글리세라이드와 그 다음에 지방산이 한 65% 정도가 들어가 있다 되어 있고요. 왁스 에스터라고 하는 것이 25% 정도가 들어가 있고 수쿠알린이 약 12%, 콜레스테롤과 콜레스테롤 에스터가 한 2.5%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포가 완전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착안을 해보면 우리가 좀 더 건조해졌을 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충분히 좋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고 느낀다면 오일을 좀 더 사용을 하는데 이 오일 사용할 때 아무래도 우리 피부에 이질감이 없는 그러한 오일들을 사용해 주는 것도 좋겠죠. 보통 우리가 페이스 오일들을 보면요 상당히 사용하고 난 뒤에 무겁고 되게 답답한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되게 번들거리는 부분의 문제라든지 너무 답답한 것 때문에 모공을 막아서 오래 여드름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많이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나 너무 건조하다고 오일을 쓰면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지에 나 있는 구성성분의 이런 오일들을 사용해보면 분명히 좀 더 이질감이 없고 우리가 원래 정상적으로 나오는 그 오일과 흡사한 형태의 오일들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건조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라이글리세라이드와 지방산 같은 경우는 보통 오일보다는 화장품, 그냥 크림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빼고요.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왁스 에스터죠. 이 왁스 에스터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왁스 에스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호호바 오일입니다. 이거를 간혹 조조바 오일로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호호바 오일로 읽으셔야 됩니다. 호호바 열매에서부터 이걸 압착을 하면 기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오일이라고 했지만 그 형태가 거의 왁스 에스터와 매우 흡사한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호호바 오일, 호호바 왁스는 사실 이 두 가지 용어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피지에 있는 구성성분과 상당히 흡사하다 보니까 이 호호바 오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쿠알렌인데요. 바로 우리 상어 있죠. 상어의 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어의 간으로부터 그 오일을 추출했기 때문에 이 수쿠알렌이 상당히 고가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상어를 잡아서 많이 잡아야지만 겨우 수쿠알렌 1톤을 구하려면 상어를 한 3,000마리 정도를 잡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동물 보호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에 식물 유래가 되어져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화장품에는 수쿠알렌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고요. 수쿠알란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쿠알렌은요,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자극이 탁 들어오면 반응을 쉽게 하는 구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수쿠알렌 같은 경우는 뭐 자외선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 의해서 이 수쿠알렌이 산화가 되면 여드름이 났을 때 염증성 여드름으로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블랙헤드도 바로 이 수쿠알렌의 산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죠. 이 수쿠알렌을 좀 더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수쿠알렌에 수소 반응을 넣어서 좀 더 안정화된 형태의 화합물, 바로 수쿠알란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 다 수쿠알란은 다 식물 유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수쿠알란을 발랐을 때도 피부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실제로 되게 이질감 없어요. 되게 그냥 무겁거나 되게 불편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 없이 마치 내 피부에 상당히 가벼운 그런 느낌을 주면서도 보습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쿠알란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추천해 주는 것은 바로 비타민E인데요. 이 비타민E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 산화 반응으로 인해서 피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지질의 산화 반응을 돌려주는 것은 지용성 항산화제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타민E 또는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되게 민감한 분들이 오일을 사용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는 일단 그 오일을 사용했을 때 향이 일체 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오일에는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오일들을 보통 섞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 오일 그 자체에 약간 비릿한 향이라든지 그 자체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향에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넣기 위해서 다양한
오일들을 넣게 되는데 그 오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리모넨, 리날룰과 같은 이런 향이거든요. 라벤더 오일과 같은 경우나 일랑일랑 이런 것들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성분들에 알레르기가 좀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오일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피부가 괜찮아, 민감하지 않아,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나 피부가 너무 민감해, 그리고 뭔가 쓸 때마다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겨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오일들 중에서 향이 나는 오일 제품들은 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수쿠알란 같은 경우는요, 화해 어플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쿠알란이라고 치시면 페이스 오일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제품 종류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안에서 아까 혹시 내가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는 리모넨, 리날룰 같은 성분들을 제외하는 걸로 검색을 하면 그런 성분들이 제외된 상태로 제품들이 추천이 되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셔가지고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일들 내가 구매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많이 쓰면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이거는 사람마다 정말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하게 탁 지어서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로션을 사용하거나 크림을 사용하고 난 뒤에 한두 방울 정도를 사용을 해보시고 얼굴 전체 도포를 해보시고 난 뒤에 이질감이 없거나 문제가 없으면 그 정도 소량 정도 사용만 하셔도 충분히 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오일까지 사용을 했는데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라고 하면 이런 밀폐 효과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안에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성분이 좀 더 많이 부족한 경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들, 이런 우리가 수분을 당겨주는 에센스 세럼 같은 경우가 더 추가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일이 모든 정답은 아니지만 막을 쳐주는 최고봉이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럼에도 건조하면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성분들을 함께 사용해주면 좋겠죠. 내가 평소에 로션, 크림 정도만 사용을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 피부가 너무 건조해, 뭐 오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는 겁니다. 건성의 경우에는 이런 오일을 추가하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성 피부에서는 오일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너무 번들거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소량씩 증량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건조해진다 라고 하면 로션, 크림, 오일에 로션을 앞에 세럼 단계가 하나 추가되는 게 좋고요. 이 세럼이 들어갈 때는 로션을 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세럼, 로션, 크림, 오일로 갈지 세럼, 크림, 오일로 갈지는 사용을 해보시면서 피부에 상당히 적합한 것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세럼, 크림, 오일을 썼다라고 했을 때 피부가 건조한 게 없어졌다고 하면 굳이 로션까지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그렇게도 건조하다면 이 모든 단계를 한번 사용하셔가지고 한번 더 수분을 잡아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날씨 건조해지고 추워질 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내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제품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 되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보수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는 방법이지만 현재 미국의 SNS에서 상당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뷰티 컨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주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바로 이것, 슬러깅입니다. 이 SLUG라고 하는 이 슬러기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달팽이가 지나고 난 뒤에 모양이 마치 끈적끈적한 그 느낌, 그런 것을 슬러기라고 하고 그러한 느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슬러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슬러깅은요, 사실 마치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고 난 뒤에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 듯한 제품을 바로 의미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바로 바세린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부 표면에 건조할 때 바르시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 마치 달팽이가 지나간 것 같은 듯한 느낌의 끈적거림이 있는 듯한 것들이 피부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자, 이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지금 슬러깅이라는 거 소개를 할 때요, 바로 한국에서부터 온 K-뷰티다 라고 하는 것들이 딱 앞에 언급되어 있는 조금 색다른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페트롤라툼과 바세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보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딱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보습은 크게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가는데요, 수분을 피부 안으로 끌어당겨주는 것과 이렇게 잡혀진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물과 마치 기름,
피부의 역할들이 섞여 있는 거죠. 로션 같은 경우는요, 물의 비중이 크죠. 오일이나 이런 기름에 대한 성분들이 적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분을 좀 끌어당겨주는 역할이 좀 더 강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림의 경우에는 기름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일부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밀폐력이 좀 비교적 강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페트롤라툼은 완전히 밀폐만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존하는 뭐 화장품 성분 중에서 가장 밀폐력이 높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수분을 유지해주는 능력은 탁월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 페트롤라툼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아토피 피부염이나 피부 건조증 같은 피부가 상당히 많이 건조해지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마치 필름을 붙인 듯한 느낌으로 상당히 강한 밀폐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피부가 되게 건조하신 분들이 있죠. 건조하고 내가 로션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오일도 발랐는데 그래도 눈 밑이라든지 옆이 너무 건조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페트롤라툼 바세린을 살짝 눈 밑에 10개 펴발라 주게 되면 강한 밀폐력이 생겨서 기본적으로 수분이 잘 유지가 되고 좀 이런 건조하거나 당기는 느낌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은요, 주로 어떻게 많이 하냐면 평소에 좀 쓰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낮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쓰기에는 이미 좀 너무 제품이 많이 기름지고 번들거리다 보니까 잘 번쩍번쩍 끓이는 것도 있고요. 마치 이렇게 선을 그려놓은 듯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생활하기는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은 잠을 자기 전에 보통 관리하는 방법으로 눈 밑에 얇게 펴 바르고 난 뒤에 그 펴 바르고 난 뒤에 주무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당히 이런 피부가 상당히 촉촉하게 유지가 잘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슬러깅이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페트롤라툼이 상당히 젤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기름지기 때문에 아 이게 모공을 막아가지고 여드름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페트롤라툼은 그 자체가 상당히 안정화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안정화된 성분이어서 주변과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일으키는 코메도제닉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이와 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미네랄 오일이죠. 미네랄 오일도 초창기에는 되게 여드름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좀 더 오해를 받았다가 지금 현재 많은 연구에 의해서 여드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생기지 않는 논 코메도제닉, 여드름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물질로서 분류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 많은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게 분자량이 커서 모공을 막을 거야 모공을 막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아무리 분자량이 커도요 우리 피부에 있는 모공보다는 무조건 작습니다. 근데 이게 반응을 해서 주변에 있는 조직들과 반응을 하거나 염증을 일으킬 만한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이루어지지만 그런 것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입술에 바를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페트롤라툼이 워낙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에서 분해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량이지만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에 축적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럽에 페트롤라툼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좀 이런 먹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찬반이 아직은 많긴 하지만 피부에 발랐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몸에 굳이 그런 성분들을 넣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좀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페트롤라툼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입술 주변에 먹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품에서는 좀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슬러깅에 대한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좀 끈적거리고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것 말고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성인분들이 썼을 때는 조금 그 질감이 너무 또 번들거리는 단점들이 또 있으니까 사실 사용감 때문에 꺼려지는 거지 지성이라고 해서 꼭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건성과 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말씀드릴 때 건성은 수분이 없는 상태, 지성은 오일이 많은 상태죠. 그래서 건성과 지성은 반대는 아니에요. 지성인 사람들이 수분이 없는 경우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만약에 피부가 건조하다면 이 슬러깅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저녁에 그렇게 슬러깅을 하는 방법보다는 건성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해보시고 지성인 분들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너무 건조하다면 그렇게 사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 질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이 베툴라툼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밀폐력을 가져서 수분을 피부 안에 딱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는 아주 우수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김홍석입니다. 화장품 보다 보면요, 여러분 성분들 보다 보면 B5라고 적혀 있는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혀 있거든요. 뭐 B5만 검색을 해도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바로 판토테닉 애시드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자, 이 판토테닉 애시드의 알코올 형태가 바로 판테놀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판테놀은 크게 우리 구조에 따라서 D 형태냐 L 형태. 제가 예전에 한번 많은 영상에서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D 형태의 판테놀과 L 형태의 판테놀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된 형태는 바로 D 형태의 판테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판테놀 또는 D 판테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 D라고 하는 이 명칭이 바로 덱사, 오른쪽으로 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덱스 판테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분 보시다 보면 판테놀이나 디판테놀, 덱스판테놀 다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판테놀은 피부 흡수가 상당히 잘 되는 편인데요. 이게 흡수가 되고 나면 판토테닉 애시드, 바로 판토텐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판토텐산 또는 판토테닉 애시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피부 구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판테토닉 애시드 같은 경우는 코엔자임 A라고 하는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코엔자임 A는 우리 몸의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 있어서는요, 피부에 상당히 장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1930년대에 처음으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성분을 보니까 피부 재생 능력이 상당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의 분화를 상당히 촉진시켜 준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보통 이런 여러 가지 피부 재생 목적으로 처음 연구가 나왔는데요. 아주 오래 전부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로 비판텐이라고 하는 연구가 바로 그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한 무려 한 70년대 했을 거예요. 그 비판텐이라고 하는 연구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효과가 꽤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코엔자임 A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 대사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뭐 크랩스 사이클 또는 TCA 사이클 이런 이야기 예전에 한번 생물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건데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바로 이 코엔자임 A, 코A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피부에 있어서는 각질 세포에 있는 이 피부 장벽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할 때 가장 겉에 있는 층이 바로 각질층이라고 했잖아요. 이 각질층은 각질세포와 각질세포 사이에 지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지방이 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고, 자, 이 각질세포와 지방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툭 치면 이게 다 분리가 돼야 될 건데 실제로 그러지 않고 이 각질세포와 지방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질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각질세포막의 안쪽에는 단백질막이 있고요. 각질세포막의 바깥쪽에는 지질막이 있는데 지질막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세라마이드예요. 세라마이드 중에 좀 긴 체인에 있는 세라마이드가 그런 부분들이 딱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질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과 지질은 서로 붙어있는 구조가 돼서 상당히 단단한 구조가 됩니다. 자, 보통 이런 단백질과 지질 사이에 모든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코A이고요. 실제로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지질 대사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세라마이드 합성에 영향을 주는 스핑골리피드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산과 같은 이런 구조들에 모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코A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즉 판토테닉 애시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면 이 코A를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피부 장벽을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을 사용을 했을 때 피부가 상당히 튼튼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실험에서는요, 이 덱스판테놀을 계속해서 매일간 하루에 두 번씩 한 달간 발라요. 다리 안쪽에는 플라시보를 발라서 실제로 이거 바르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떤 계면활성제 같은 걸 사용을 한 다음에 손상을 딱 줘보니까 실제로 오랫동안 발랐던 군에서 피부의 보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짐에 따라서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이 상당히 우수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수분 자석 같은 느낌, 수분을 피부안으로 탁 끌어당겨줘서 수분을 붙여주는 수분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에 수분을 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타민 B5가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저귀 발진이에요. 이제 우리가 애기들이 똥오줌을 싸고 나면 기본적으로 되게 진무르거나 환경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습해지니까 피부에 되게 습진성 면변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대변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로 인해서 이런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상당히 우리가 진무르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진무르는 패턴에 도움을 주는 것 역시 바로 이 덱스판테놀이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도움 주죠. 자, 그뿐만이고요. 우리가 상처가 생겼을 때, 특히 상처가 생기면 특히 얕은 상처 같은 거, 우리가 뭐 넘어진다든지 아주 미세한 그런 상처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의 회복을 상당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피부 표피가 상처가 났을 때 빠르게 재생해서 들어와서 실제로 피부 분할을 되게 빠르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상처 재생에 상당히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요즘 다양한 이런 흉터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 덱스판테놀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흉터 연고들 보면요, 실리콘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피막, 바르고 나면 피막을 형성을 해서 딱 수분을 잡아주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거기에 덱스판테놀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썼을 때 상당히 흉터가 생기는 이런 빈도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줄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B5, 사실 상당히 많은 제품들에서 사용들을 하고 있고, 보통 화장품에 사용했을 때는 2.5%에서 5% 함량 정도까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일부 의약품에서는 10%까지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함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제품들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게 도움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실 때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B5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덱스판테놀, 판테놀을 상당히 강조한 그러한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품을 사용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재생 목적, 우리가 머리에서 재생 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은 뭐 시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B5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베이스에 덱스판테놀이 들어가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의 효능을 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B5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상당히 그냥 다양한 이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덱스판테놀, 판테놀 되게 어려운 성분이 아니고요.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은 무려 70년 이상 동안 입증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품을 고르실 때 이런 부분 꼭 기억하셔가지고 고르신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보습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보습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일단 수분을 잘 넣어서 피부가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보습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부에 단순하게 막을 쳐서 수분을 잡아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피부 안에 있는 기능들을 같이 부스팅해서 훨씬 더 피부의 수분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개념의 보습제가 상당히 좋은 보습제인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보습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자, 이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상당히 튼튼한 분과 그다음 좀 더 항상 문제가 생겨 있는 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피부 장벽이 튼튼한 경우는요, 외부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피부 안으로 쉽게 침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그 장벽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쉽게 피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역 반응에 의해서 감작이나 염증 반응이 유도가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항상 가지고 있죠. 아토피 피부염에서의 보습제 사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초기에 보습제를 잘 사용을 해주면 실제로 그에 대한 막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 피부 장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피부 안으로 쉽게 침투가 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습제를 첫 번째 제가 보실 때 제게 중요한 부분은 이 장벽 기능을 얼마만큼 잘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비율들이 잘 조합되는 부분들과 함께 이러한 표피 지질들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층
층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층판으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모양으로 보습제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피부에 침투가 되기 쉽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흡수도라든지 장벽 기능에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들이 층판 구조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보습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토피 피부염 같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져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과 세포 손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PDRN 폴리데옥시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은요, 바로 DNA에서부터 나온 성분입니다. DNA는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서 DNA는 원래 이런 두 줄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 DNA가 분열하고 날 때는 한 가닥씩 딱 떨어져서 나와서 분열이 되면서 두 가닥으로 나중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기는데 바로 이 DNA의 조각을 낸 것이 바로 폴리데옥시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딱 붙어서 실질적으로 세포가 상처가 났을 때 이걸 빠르게 회복시켜주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상처가 난 이후에 모든 재생에 필요한 세포들 있죠. 뭐 대식세포나 섬유화세포뿐만 아니라 혈관 같은 내피세포들이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데노신 A2A라고 하는 수용체, 바로 이 PDRN의 수용체가 이런 세포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PDRN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세포를 다 자극을 해서 실제적으로 상처가 빠르게 회복되게끔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상처가 나면요, 아무래도 조직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회복을 할 때는 혈관들이 막 자라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 혈관들이 빠르게 자라 들어오게 만들어주면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자, 세포 손상이 있고 난 뒤에는요, 세포에서 DNA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세포 손상이 있는 곳에 DNA를 처음부터 다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되게 무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DNA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PDRN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런 원래 DNA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 이외에 이런 조각들을 다시 DNA 합성 과정에 필요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전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포의 재생, 회복 이런 데 다시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되게 예민하거나 민감한 경우뿐만 아니라 뭐 관절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사용을 하면서 재생과 회복에 되게 중요한 그런 성분들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의약품으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또 의약외품 그리고 화장품 영역까지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런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으로 염증이 유도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을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길게 장기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상이 심할 때를 제외하고 아주 약한 부분일 때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염증 반응을 유발할 때 가장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가 비만세포, 마스트셀이죠. 이런 것들이 안에서 히스타민 분비가 상당히 많이 분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혈관을 확장을 시키고 가려움증을 유도시켜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 보통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보면 스테로이드 사용과 비교를 했을 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의약품만큼의 효능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그런 효능을 보여서 염증을 많이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을 찾아보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분들이 잘 들어가 있는 건 어느 제품이나 마찬가지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거나 안 좋은 성분들은 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향입니다. 자, 이 향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화장품에 있어서 사실 다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져 있는 경우에 이 향 성분이 들어갔을 때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 같은 이렇게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에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향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통 시중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 사용을 했을 때 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있지만 성분을 보면 향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향이 나지 않는 것과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크게 비교해보면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요, 되게 독특한 화장품 원료의 향이 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비릿한 향들도 좀 있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향이 나기 때문에 향료가 안 들어가 있다면서 왜 화장품도 이런 냄새가 나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향이 안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향료를 넣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즉 무향과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들은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보습제 크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요. 첫 번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성분들이 잘 들어가 있으면서 층판의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피부의 흡수도가 상당히 좋아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염증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성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PDRN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제품의 전체적인 효능이 스테로이드 효과까지, 의약품에 대한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서 상당히 경한, 약한 그런 병변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바로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사용을 해 보신다면 상당히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그냥 건조한 느낌, 아니면 좀 당긴다 느낌, 얼굴이 좀 당긴다, 건조하다, 몸이 피부가 좀 건조하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증상이 조금씩 심해짐에 따라서 각질이 상당히 많이 보이면서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면 건조한 증상보다 나중에 더 심한 거는 바로 습진성 병변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습진이라고 한다는 표현을 잘 들어보시면 습해서 생기는 증상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 건조한데 어떻게 습진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피부가 많이 건조해짐에 따라서 실제로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 약해진 틈을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원인 물질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가려움증이나 자극을 유발할 수도 있고 2차 감염을 유발하게 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면역 반응들이 생기는 그 증상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증상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렵다는 느낌을 받죠? 그럼 긁게 되고요. 또 긁음으로 인해서 그 긁는 상처가 결국은 더 피부 장벽의 손상을 앞당기게 되고 세포 손상과 신경에 대한 자극 이런 것들이 점점 부스팅이 되면서 이 가려움증은 극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염증을 유도하면서 너무 건조해지는 것들이 마치 이제 습진성 병변처럼 막 갈라지고 진물이 나는 그런 증상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가장 이런 대표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요, 사시사철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늘 보습을 하고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죠. 우리는 뭐 늘 그냥 저는 보습제 바르고요, 심지어는 보습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고, 아니면 특별한 관리 없이 쭉 지내다가 어느 날 어느 포인트를 딱 시점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너무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려움증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는 되게 이상 신호예요. 평소에 관리하는 방법으로 내가 쭉 유지를 하게 되면 지금 이런 건조한 환경을 우리 피부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한 증상들이 심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보습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피부 표면에는 상당히 많은 상재균, 균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균은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병원성 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 끊임없는 면역성을 계속해서 형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는 균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장벽이 깨지게 되면 그러한 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균이란 말이죠. 외부에 있는 안 좋은 균들이 같이 안쪽으로 침투를 함으로 생기는 염증 반응, 그리고 2차 감염성 병변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상 구균 또는 포도알구균이라고 하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균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성 균으로 분류가 되는데 보통 아토피 피부염이나 여러 가지 이런 피부 장벽이 손상된 사람들이 진물이고 누런 고름같이 올라오고 막 진물은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병원성 균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피부에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균이 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균들을 우리 피부의 면역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균들을 끊임없이 잘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잘 유지시켜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피부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습을 이야기할 때는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증상이 생길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2차 감염에 대한 부분들도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모든 염증성 병변들을 완화시켜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제품들을 사용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당연히 제가 항상 얘기했던 세콜지. 자, 이제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세콜지 모르시는 분들 없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너무 강조 많이 했고, 실제로 이런 원료가 들어가는 것들이 피부 장벽을 형성하는 원료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정상적인 지질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보습력을 강화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밀폐 성분이 좀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페트롤라툼 또는 미네랄 오일 또는 스쿠알란 같은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죠. 페트롤라툼과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는요, 아주 전통적으로 보습제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성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성분은 사실 너무 많은 양을 쓰게 되면 질감에 문제가 좀 있거든. 너무 끈적거리고 되게 무겁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 보습제에 일부 조금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 질감을 높여주고 수분의 막을 형성을 많이 시켜서 수분을 잘 피부 안으로 가둬놓게끔 만들어주는 성분이다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가 상당히 이런 환절기 때 많이 건조해지시는 분들은 페트롤라툼, 미네랄 오일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스쿠알란과 호바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상당히 그 구성 성분이 좀 흡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 같은 경우에는 스쿠알렌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포화 상태로 만들어준 구조가 스쿠알란이고요. 호바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 피지의 분포와 상당히 비슷한 그런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했을 때 약간 그런 질감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한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제품들의 무슨 리치, 인텐시브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그런 보습력을 강화시킨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 너무 다양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방법이라든지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피부의 신경의 민감도를 떨어뜨려줌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은요, 피부에 아주 표면에 있는 정상적인 상재균, 균이잖아요. 이것들을 얼마나 정상적으로 잘 균형 있게 만들어주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긴 하거든요. 이러한 미생물들이 훨씬 더 잘 살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게 바로 뭐냐?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균 그 자체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고요. 균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 즉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는 건데요. 그럼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상부균 같은 우리가 유해성균들이 피부 안으로 침투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을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정상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균총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그 물질들이 오히려 그런 나쁜 균으로부터의 항균 효과가 나타나는 성분들도 분비가 되면서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 장벽이 무너지신 분들한테 상당히 또 많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습제 성분을 보실 때 좀 뭘 보시면 좋냐면 이런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치커리 뿌리, 뭐 돼지 감자에 보면 이눌린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이눌린은 사실 우리 몸에서 분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거고요. 보통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로부터 나오는 당, 자일리톨, 람노스, 글루코만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ructo-oligosaccharide 같은 이러한 성분들 역시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피부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를 정상화시켜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성분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보습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러한 성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시킴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최근 보습제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습제를 고를 때 방금 이러한 성분들을 좀 더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고, 그로부터 좀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너무 과하게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